왜요? 지금 만나면 안 돼? 튼튼해. 현아! 하나, 둘, 어세! 아, 얘 미쳤나봐. 짜증나. 남자친구랑 같이 왔는데. 뭐? 남자친구랑 같이 왔는데. 뭐? 미소 아, 누나도 그러면... 부모님 안 데리고 왔는데. 네가 감히. 그럼 너희들도 아, 아는 형님만 나오는 거지? 아, 그럼. 그렇지. 알았어. 와, 그러면. 후보가 나온 적이 들어와. 있잖아. 들어와. 뭐? 오! 더! 야,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와. 전화하고. 저 형님. 너무 환영해. 어서 와. 부러우면 지는 거고에서 전하고 겉은 세지만 속은 여리여리한 현아. 약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강한 남자 던이라고 해. 안녕. 와 이게 와 이 형 진짜 짜이 아이돌 커플이 전화기 오다니. 와. 아니 근데 둘이서는 언제부터 연애 시작했어? 그러면? 거의 4년 정도 돼요. 그럼 천일은 지났네? 네, 누가 먼저 저거 했어? 대시했어? 현아가 있을 것 같아. 내가? 어. 아, 자존심 상하는데. 내가 1년 반을 기다렸어. 우와. 오. 짝사랑이었던 거야, 그럼? 썸을 타다가 뭐 고백을 아, 한 그런 게 전혀 없었어. 어. 썸이 없고. 너 혼자? 나 혼자만의 이제 사랑이 빠진 거지, 짝사랑에. 아. 그럼 현아한테는 관심 없었더니네. 현아한테는 우리 더니는 현아한테만큼은 관심 없었던. 근데 남자는 눈치채. 아, 쟤 현아가 나한테 아니 그건 아니고 있구나. 없었어? 내가 그때 연습생이었어. 이렇게 활동을 한 게 연습생이었는데 설마 현아가 나를 그치. 아, 할까라는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 그치, 현아는 그야말로 완전 대스타니까. 맞아. 근데 아, 나는 아니지. 아직 데뷔도 못했으니까. 그치. 아니 그러면 1년 근데 사람 1년 이상 이렇게 좋아하면 그게 티가 나는데 그지? 네. 내가 티를 많이 냈는데 전혀 눈치를 못 챘대. 더니는 그러면 아예 현아한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치. 근데 알고 봤더니 슈퍼스타가 나를 좋아했어.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맨 처음에는 만나고 그냥 신기한 정도였지. 별로 관심이 없었어. 처음에? 근데 이제 옆에서 내가 봤을 때 아, 이 정도 대스타인데도 주변 스태프들이나 뭐 사람들을 이렇게 챙길 수 있고 되게 겸손하고 뭔가 내가 상상하던 거랑 많이 달랐어. 아, 되게 멋있는 선배다. 라고 이제 조금 이렇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 마음이 조금 열려서 좀 좋게 보이다가 이제 나중에 친해지고 나서 고민 상담 같은 걸 하는데 말이 되게 잘 통하는 거야.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이런 사람이 또 있구나 싶을 정도로 말이 너무 잘 통해서 그때 조금 이제 신이 가졌구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고백을 하려고 하다 실패했어. 1차 시도 실패. 그러고 나서 그 뒤에 과일 수지를 한 병 안고 집에를 딱 갔어. 이렇게 딱 두고 저 하나 두고 사진을 찍어서 딱 보냈어. 아, 그 소주 사진을? 사진 찍어서 딱 보냈는데 아니 어디서도 말 안 했던 거라 어디까지 말해야 되는 거야? 다. 여기서 여기까지 다. 제일 좋아.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수주랑 소주잔 하나랑 해가지고 보냈어. 그랬더니 누나 잠깐만요 하고 자기도 사온 거야. 각자 이제 다른 곳에서. 그래가지고 누나가 술을 못하니까 조금 천천히 마시고 있으라는 거야. 얼마나 떨려, 그게. 떨리잖아.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너를 좋아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너가 눈치채주길 바랬다. 먼저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근데 너가 생각보다 눈치가 많이 없더라. 그래서 용기 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건데 내가 기다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러고 나서 얘가 갑자기 훅 들어오더라고. 어떻게? 어떻게? 왜요? 지금 만나면 안 돼? 지금 만나면 안 돼? 이렇게 딱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집에 앉아 있었거든 이렇게 식탁에. 팔 동동 굴렀어 막. 너무 갑자기 이렇게
아니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너무 쉽게 그러니까 야 더 심쿵했겠다 확 그러니까 심쿵하면서도 조금 씁쓸했어 날 좋아하는 게 맞나 이게 꿈인가 아닌가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 던이 씨가 한번 답 들어봐야지 던 버전 첫 번째 고백을 하려고 하니까 실패했잖아 근데 그때 내가 볼 때 눈치챘을 것 같아 맞아 다시 전화하던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왜냐면 현아가 친구가 없는 거를 내가 알아. 친구를 많이 친구가 많이 없어. 맞아. 김신영밖에 없어. 맞아. 잘하네. 아 친구가 많이 없어서 고민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나랑 얘기가 이제 잘 통하니까 나한테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어. 절대 좋아한다고는 생각을 그때는 못했어. 그치 그치. 아니 말하기 전까지 몰랐어 사실. 이렇게 술도 그때는 이미 내가 마음이 조금 있었지. 나도. 그래서 이제 좋아한다고 그때 얘기를 들어가지고 좀 놀랬지 많이. 근데 왜 바로 대답을 해? 며칠 생각해봐야 되지 않았죠? 며칠 생각하기 하고 싶지 않았어. 현아가 이제 고백했을 때 기다려준다는 말이 내가 이제 데뷔를 해야 되고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라는 뜻이었는데 그때는 내 마음은 이미 더 좋아하는 게 컸어. 왜냐면 일단 만나고 싶었어. 살아있네 소리. 와 멋있네. 아니 근데 싸운 적도 있지 않아? 뭐 그러니까 왜 3년 아무리 좋아도 사소한 걸로 이렇게 다투거나 좀 언성 높고 야 연락하지만 뭐 그 싸움도 성장을 하게 하거든. 그럼. 주고받고? 진짜 이게 웃긴 게 나는 싸운다고 하고 있는데 싸움이 안 돼. 그럼. 다 받아줘서. 야 멋있다구나. 난 그거 완전 리스펙이야. 현아 너리 그냥 사랑스럽고 좋은 거 빨리 그냥 대놓고 다섯 개 바로 그냥 얘기할 수 있어? 자, 시작! 잘생겼고 착하고 듬직하고 배울 점이 많고 튼튼해. 튼튼해? 뭐? 그리고 또 있어. 뭐? 내가 반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춤을 진짜 잘 춰. 아, 그래요? 춤을 진짜 잘 춰. 춤적으로는 예술가야. 아, 진짜? 진짜 띠로 치면 춤으로는 진짜 검은 띠가. 띠로 치면은 춤으로는 품띠 품띠 그냥 본인의 예술의 색깔이 뚜렷해 왜냐면 현아가 인정할 정도면 현아도 사실상 춤 최고거든 춤으로는 진짜. 내가 많이 혼나 한번 봐야겠다 아, 그래? 야 이거는 진짜 야, 야 현아가 그 춤으로 혼난다 혼난다고? 그 정도 아니야 자 한번 보여줘 야 한번 보여줘 그럼 자 야 그리고 우리 이거 학교도 한번 혼내봐라 야 우리 물 한번 마셔 물 한번 마시고 가자 현아 우리도 혼내줘 아무도 답을 못 내 우린 끝이 보이지 않잖아 하루도 빠짐없이 싸워서 괜찮진 않지만 너무나 원하니까 이럴 가치가 있다 그동안 그러해왔듯 널 위한 대가를 치르면 되잖아 널 갖고 싶다 뭐니 뭐니 해도 또 나 널 갖고 싶단 말이다 또 나는 네가 밉다 분명 때가 다 더러운데 왜 빛이 나냐 말이야 나를 가지고 높게 higher 나의 텅 빈 맘은 누가 채울까요 묻고 싶은데 부모님은 자요 돈으로 행복을 못 산다면 어떻게 사는 건가요? 살 수 있는 건가요? 뻔한 대답하지 마라 와닿지 않아 이게 맞나요? Don't you be a liar 정답을 선물해 달라면 선물인가요? 달에 많이 달에 빛 나는 너에게 말아 나는 너의 스타일 자 얘들아 안녕 덩굴이 덩덩 덩덩 덩덩배야 이쁜 커플이 와있네 얘들아 안녕 자 잠깐만 근데 이 얘기는 나만 들었나? 오늘 장학 퀴즈를 위해서 엄청난 초대 가수가 오셨다고? 잠깐만 누구지? 일단 한번 모셔볼까? 자 초대 가수 나와주세요!
춤에다 이 꽃을 이렇게 차고 배수분들 남성분들 고생했어요. 자 좋아. 그럼 오늘은 유독 교실 사랑이 넘쳐 흐르는 것 같아서 준비했어. 커플 노래 맞추기. 몰라 몰라. 숨도 멋인데 나 때문에 힘들어? 쿵 심장이 떨어진대. 왜? 구연 동화예요? 다시 해줄게. 몰라 몰라 숨도 멋인데 트와이스 하나 둘 셋 땡 상포 트와이스 하나 티티 아 지 옆에 있잖아 하나 더 다른 노래를 해야지 치얼업 하나 둘 셋 트와이스 정답 자, 이 문제로 가볼게. 아, 밤늦게 나가서 놀면 좀 어때? 어. 현아! 하나, 둘, 셋, 땡! 버블파! 하나, 버블파! 하나, 현아! 정답! 아,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어. 아. 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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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해줘. 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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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해줘, 같이 해줘. 와! 아니 잠깐만 이 노래 현아의 버블팝 아니야? 아 얘 미쳤나봐 짜증나 자꾸 바꿔줘 아 자전거 두고 가는 거는 참는데 이거는 못 참네 아. 아니 문화상품권 받으면 책 살 수 있단 말이야 아니, 현아 현아의 어때는 어떤 노래야? 어때는. 어때? 어때? 나 자꾸 바꾸기 찬스 쓰면 안 돼? 아 더니 아까보다 볼살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떻게 내 노래를 밤늦게 나가서 아 당황했어 당황했어 당황하지 않았잖아요 당황하지 않았잖아요 당황하지 않았잖아요 뭐라도 한마디 해 했잖아 그렇지 지금 물 마실 때가 아닌데 너 어차피 물 마시는 거 안 좋아하잖아 왜 물 마셔 갑자기 야, 내가 오늘 뭐 얘가 물 한 번 물 한 잔 안 먹은 적 있으면 아니 내가 하루 종일 하면서 얘가 오늘 뭘 먹는 건 처음 봤다 당황하니까 먹네 물도 이만큼 마셔 물도 이만큼 마셔 오늘 만나본 터미는 알면서도 여부에 틀렸을 거야 아마 근데... 진짜 몰랐어 그럼 버블팝 한번 추고 와 오케이 와. 와. 열마 자, 진짜 엉덩이 자 엉덩이 가자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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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오 버블 춤을 잘 추는구나. 이제 기분 좀 풀어졌어? 아니.